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세종과학기술인대회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유공자 지정 의의와 업적 조명을 위한 헌정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식순으로 유공자 여러분들의 소감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자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중요한 2부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2부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기념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과학기술 유공자 증서를 받으신 8분의 과학기술 유공자분들과 동료 연구자분들, 특히 유족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유공자분들은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하셨으며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광형입니다. 제가 과학기술 유공자 중에서 엔지니어링과 융합진흥 분야의 유공자님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효철 전 고등과학원장님, 변직남 전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이현순 두산그룹 고문님, 정근모 과학기술부처 장관님. 예. 제가 소개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술 분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거의 절반이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반도체, 배터리, 탄소 제로, 생명 이런 내용이 계속돼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이 바라볼 때 한국은 기술 국가라는 것이고 이 토대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오늘 우리 유공자님들의 노고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명효철 전 고등과학원장님 업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 교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신 게 포스텍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카이스트 수학과로 부임하셔가지고 카이스트에 계시다가 고등과학원 부원장, 또 교수부장, 또 고등과학원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본인의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우리 수학계를 우리 과학계의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과학원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국제적 수학과 이론 물리 쪽에 그 인프라 연구를 많이 장려하셨고. 또 유수학술지의 편집장 및 편집위원 등의 역할을 하시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해서 그 소식지에 그 나온 글인데 제가 요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수학과의 개개인들이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국제 수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접근해 있다는 거죠. 국제 수준에. 국제 수학계는 이제 한국 수학을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한국 수학계는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 수학과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우리 명여철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병진남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산업용 로봇 개발하시고 또 그 당시에는 그 흔치 않았는데 IEEE 펠로로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어 이론 분야에서도 특히 포지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많이 기르셨죠. 그랬는데 그때 유행이 서서히 부른 게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가 조금 시들해지면서 예, 포지론이 좀 대두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변진남 교수님은 뉴럴 네트워크나 그 포지론을 그전에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런데 90년대 초에 공부를 시작하시더니 강의도 개설하고 학회도 만드시고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원로 교수님 되셨는데 공부를 굉장히 빨리 하셔가지고 그걸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이 변진남 교수님이 하신 그 로봇 중에서 보면 인간 친화 로봇을 인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어떻게 돌보느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데모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건 어떤 회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 로봇의 아버지 변증남 한국의 로봇 연구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 방향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사람 변증남 카스트 교수는 로봇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197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능 로봇 개발에 선도 역할을 하며 연구 및 후학 양성에 힘써온 한국 로봇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변진남 교수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를 많이 기르신 걸로 또 유명하죠. 석사 150명, 박사 65명씩이나 기르셔서 아마 전무후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카이스트에서는 이렇게 많은 제자를 기르신 분들이. 네, 그 다음에는 이연순 두산그룹 고문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엔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알파 엔진을 1991년에 개발하셨어요. 그 후에 베타 엔진 입실론 엔진, 델타 엔진, 시그마 엔진, 오메가 엔진, 월드 엔진, 타오 엔진.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에서 나오는 모든 차의 그 소형에서 대형차까지 있는 모든 엔진 라인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게 알파 엔진인데 그래가지고 알파 엔진이 이제 올려져 탑재된 차가 우리 옛날에 스쿠프, 액센트 뭐 그런 차라고 그래요. 소형. 예.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 차가 세계 정상급 최고 고급 차가 돼 있잖아요. 그 차 엔진도 만드셨더라고요. 타우 엔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고 정상급 차를 다 엔진 만드셨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은 뭐 제가 설명이 뭐 이제 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얘기겠죠. 예. 그는 기업의 연구 기반과 문화 구축에도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사람이 곧 기술 얘기라는 생각으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그는 현대 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뛰어난 기술력과 연구 인력을 갖춘 세계적인 연구소로 만들었다. 열정과 도전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힘썼다. 어느 이제 인터뷰의 글 같아요. 후배들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첫 국산 엔진을 개발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끈질지게 도전하고 덤벼들라. 젊은 엔지니어들이여 나라의 기둥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근모 장관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 장관님은 연구자이면서 행정가이시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과학원, 카이스트 설립을 통해서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의 모델을 제시한 분으로 그 외에도 핵융합로, 핵연료 뭐 이런 원자력에도 큰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카이스트의 그 외국 대사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 대사들이 오는데요.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나라에 좀 카이스트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근무 장관님의 그 브레인 차일드인 카이스트를 지금 케냐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집트에도 만들어 달라. 터키도 그렇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자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원 뭐냐? 뭐냐? 나름 연구한 모양이야. 연구했더니 아 그 50년 전에 이공계 특수 대학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엔지니어들을 길렀다 그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옵니다. 아마 그 일을 하신 거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니크한 그 이공계 대학 모델을 만드신 거죠. 예, 정근무 박사님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MIT와 또 뉴욕 공대로 계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카이스트 부원장으로 그 당시 연세가 아마 33 정도 되셨을 걸로 예, 부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학교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뭐 과학재단 또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장 고등과학원 뭐 등등 여러 조직에서 교육 인프라를 많이 만드셨죠. 한림원에서 20년에 하신 말씀은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코는 터졌습니다. 과학기술을 국가의 원동력으로 사람 중심의 두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선다면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위한 꿈을 꾼다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일으켜 우리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게 만들면 초인류국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절에 이전 시절에 이런 교육 인프라를 만드셔가지고 앞에서 봤듯이 우리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거의 절반을 미국에서 한국하고 같이 기술 동맹을 하자 이럴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 카이스트 유광영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과학기술 유공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과기정통부와 과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엔지니어의 외길을 가기 위해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나 정부의 최고위 포지션도 여러 번 사양한 덕분에 아직도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 수상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도전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저를 따라와 준 훌륭한 부하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과 일본, 독일의 엔진 변속기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해온 동료 후배 엔지니어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제 뒷바라지를 해주며 제가 좌절하였을 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제 아내 곽성주 회장께 감사드리고 또 제 자랑스러운 두 아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과학기술을 좀 더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진 사회가 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도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된
고 김정년 교수의 아들인 김범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기초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여러 선후배 과학자님과 귀빈들을 모시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오늘 유공자로 선정된 유가족을 대표해서 그런 소감을 발표하게 된 점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병원의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신의 산업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고 허영섭 회장님을 비롯한 녹십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신 모든 유공자님과 그 가족들, 특히 이번에 그 여러 유가족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귀빈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바쁜 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오신 모든 선배님들과 현재 또 열심히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 다시 한번 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세종과학기술인대회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